안녕하십니까. 주알토 아카데미의 윤정두입니다. 6월 들어서도 국내 증시가 좀 주춤거렸어요. 그것은 월요일에 휴장이기 때문에 잠시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걱정되신다고요? 아, 전혀 그렇지 않죠. 4월 26일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올라왔어요? 바닥 대비 10% 올라오고 나서의 눌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증시의 흐름은 월요일 날 강세를 띌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유럽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일본, 우리나라까지 탄력적인 흐름 나타날 수 있다. 자, 주알트 아카데미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시간부터 강조를 해드렸던 LG화학. 시가총액 9위에서부터 6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LG화학. 이런 LG화학의 32%의 수익 함께 가져가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50분 동안에요. 시황 그리고 종목, 그 종목을 잡아내는 비법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함께 하셔서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50분 동안 저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6월 4일에도 강연회가 있고, 그리고 6월 18일에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연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요, 직접 얼굴 보고, 눈 보고, 교육 받으시고, 종목 잡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빨간, 시뻘건, 그런 불기둥 계좌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 하나 잘 보면요,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금리, 또 환율, 유가, 시데스 프리미엄, 또 채권 금리 이런 부분들 전부 잡아드렸었죠. 뭐 5월 21일 또 5월 21일 이후에 5월 28일에도 그리고 오늘 기준에도 또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 능력 어렵지 않습니다. 금리는 어떻다? 결론은 금리는 올리는 것이 긍정적인 거다. 아니, 고점에서, 금리 정점에서부터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겨운 상황이 되는 거죠.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그 유동성이 풀린과 동시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겠죠. 그 물가가 오르는 부분을 적절할 때 잡아줘야 되는데 그 적절한 시기를 조금 놓친 겁니다. 그래서 빅스텝 50BP의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강세를 띠고 그렇게 되면서 물가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왔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증산도 하고 있고 또 지표는 긍정적인데 물가는 조금씩 잡혀주고 있고 결론은요, 굉장히 좋은 바닥에서부터의 경기 회복세. 그것은 시장에 이렇게 연동돼서 나온다. 시장의 흐름에 이렇게 연동돼서 나온다. 지금 미국 증시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어요? 미국 증시가 4월 20일부터 넷플릭스의 폭락에서부터 그리고 테슬라, 아마존, 월마트 이런 기업 실적의 악화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였죠.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바닥 대비 20%, 바닥 대비 10%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S&P 500 지수가 뭡니까?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라고 한다면 S&P 500 지수는 500개에 대한 우량 종목에 대한 지수입니다.
그 S&P 500 지수에 대한 로그 차트예요. 로그 차트라는 건 뭐냐면 퍼센테이지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신 차트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그 S&P 500 지수가 이 시점, 이 시점이 정확히 언제예요? 2015년 12월, 금리를 올리던 시점. 얼마 만에? 2006년 6월 이후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겁니다. 9년 6개월 만에. 그렇게 해서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15%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얼마까지 밀렸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께 21일 날 방송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차트 그대로입니다. 그때 밀렸던 흐름이 19%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의 흐름이 바닥을 찍은 시점, 그 바닥을 찍은 꼬리의 시점, 그 꼬리의 시점은 얼마요? 20.93%까지 밀립니다. 그러고 나서 돌리죠. 여러분들께 28일 날 방송 쫙 해드렸잖아요. 그때 쫙 꼬리 달고 돌려서 결론적으로 13.70%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언제가? 이때 당시에 지난주 토요일 기준에. 잘 생각해 보시면요. 2015년도 12월에 이렇게 조정을 받은 그것도 금리 딱 올리고요. 2월까지의 조정입니다. 두 달. 그러면 3월에 금리 올리고 5월까지의 두 달 조정이 딱 나온 거죠. 나오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지금과 2015년 다르다? 에이, 거짓말쟁이들. 안 달라요. 지금의 악재, 우크라이나 사태, 그때 당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2015년도에는요. 이란과 미국의,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과 이란까지 7개 국가의 핵협상, 거기에 그렉시트, 그리스가 그냥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그냥 나 그냥 어떻게 안 돼, 배째, 나 유로 탈퇴할 거야. 거기에 중국의 긴축, 중국의 변동성 확장, 중국 위안화의 약세, 거기에 또 뭐가 그렇습니까? 메르스까지. 그 시황 내용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있는 윤성두의 전략 부분은 쫓아오셔야 돼요. 그때 그 많은 내용 중에서의 조정이었고 지금의 흐름은 그때보다 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의 조정, 조금 조정폭이 조금 더 깊어졌을 뿐이죠. 그 이후의 흐름은 어때요? 그 이후의 흐름은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차트상으로 보는 그냥 등락 유례 차트고 로그 차트라는 걸 보시면 탁 줄어듭니다. 퍼센테이지. 15%의 퍼센테이지 등락률, 여기는 20%의 퍼센테이지 등락률인데 14.74죠. 뭐 꼬리 달고 돌린 흐름. 다시 얘기해서 10% 수준 돌리고 거기서 1%대 눌림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상승 반전 추세가 지속된다. 윤정도가 판단할 땐 V자형으로 나온다. 요 V자형처럼 그대로 나온다. 왜? 이때는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죠? 코로나19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대규모 부양책에 의해서 바로 돌려질 수 있었고 지금의 기준은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난다의 기준인 거예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지표만 더 긍정적으로 확인되면 끝내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에 이 설정 범위에 이 차트들 잘 보셔야 돼. 그냥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런 차트 내용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되셔야죠.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다 포함해서 보시면 미국 증시들의 흐름, 20일 저점 찍고 돌리고 나서의 흐름, 주간 단위의 뭐 3거래일, 5거래일의 흐름, 그리고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의 조정의 연동이 안 됐습니다. 등락 범위의 수준에서만 움직임이 나왔어요.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만 잘 보세요. 어때요? 국내 증시 1월 저점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1월 저점 대비해서 꾹 밀렸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1월 26일 날 우크라이나 사태 빵! 1월 26일 날 우크라이나 사태 빵빵! 그러고 나서 2월, 3월, 4월, 5월 내리 부정적인 뉴스 뭐 8.5%대 미국의 인플레이션, 빅스텝 뭐 난리가 났죠.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점진적으로 더 확장되는 것 같고 근데 결론은 보시면 어때요? 예? 헛웃음만 나오죠? 왜 이렇게 웃어야 돼요? 지금 이 자락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3주차 주알토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3주 내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또 갖고 나왔어요. 시가총액 9위에서 시가총액 6위로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 지금 41조가 넘어요. 자력으로 5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LG화학에서 이번 4월 저점 대비 4월 27일부터 올라온 게 32%라고요. 시가총액 6위짜리가 32%, 시가총액 10위 기아가 28% 올라왔다가 잠깐 눌려 있고, 현대차 시가총액 8위짜리가 바닥 대비해서 16%씩 올라와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밀린 것 같지만 시장 대비해서 아직 굳건하죠. 그럼 그 종목 군들만 가지고 계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행복하셨겠죠. 지금 이 시황 자료, 그리고 앞으로 들여다볼 주린이 기초 도서 자료, 어떤 내용? 캔들부터 주린이 기초 내용, 그 내용들 자료 다 받아가실 분들 지금 계속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셔서 그래 나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래. 노란톡에서 24시간 항상 같이 있으면서 시황이면 시황, 그리고 내가 원래 좋아했던 대형주 LG, 뭐 SK그룹주, 현대차그룹주 이런 종목군들 나 꽉 채우고 있었는데 나 그거 절대 안 버릴래. 그걸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야 LG화학처럼 32% 올라갈 때, 기아처럼 28% 올라갈 때 내 계좌도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이 빵빵해지고, 그렇게 돼야 노토스 같은 종목 상한가 3번, 휴림로봇 같은 종목 바닥 대비 수박 퍼센트의 흐름, 그걸 잡아갈 거 아닙니까? 오늘 선착순 딱 100명까지만 도서 한 권씩 그냥 뿌려드립니다. 그 도서 천천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오늘 딱 하나 약속드려요.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개장 전에 필히 들여다보셔야 될 집중 공략주, 아침 개장 전에 종목 다섯 종목씩 탁탁 집어서 2,300개 종목에서 교육 잡아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진짜 되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시장의 흐름을 공포감만 주고 대형주 팔게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채널하고 놀지 마세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보십시오. 그래서 코스피 지수 다소 아쉽게 0.44밖에 못 올랐지만, 그리고 코스닥 지수 0.78%뿐이 못 올라왔지만 쭉 뻗어 올라가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옥석 가리기만 이제 잘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짠짠짠 지난주하고 바뀐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LG화학의 순위가 9위에서부터 6위까지, 그리고 현대차를 제가 8위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냥 7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자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LG화학 2.6% 또 올라왔었네요. 금요일 날, 목요일에는 60만 원을 찍어줍니다. 4월 26일 날 기억나시죠? 4월 26일 날 우리가 주알2 야간 본방송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윤정도가 나와서 저녁 21시에 여러분 테슬라의 흐름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4월 26일 날 테슬라 어떻게 했어요? 12% 붕괴됐지만 전기차의 기준이 아닙니다. 트위터 인수 과정입니다. 결론은요,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 LG와 그리고 에코프로 BM 잡아 내셔야 됩니다. 그때 에코프로 BM이 46만 원대, LG와 45만 원 수준, 그러고 나서 60만 원 찍고 금요일 종가가 58만 5천 원. 32%의 등락이 한 달 만에. 그런데 왜 이런 걸 자꾸 팔라고 그러고, 어디 소형주 이상한 거 갖고 나와서 뭐 상한가 갔다 대박 났다. 속지 마세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잡아주는 거는 이런 대형주의 기준입니다. 왜? 이 실적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죠. SK 하이닉스, LG화학, 또 현대차, 기아,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나머지는요, 성장성이 부각되는 거예요. 성장성이 부각된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더욱더 안정화가 돼서 시장이 쭉쭉 뻗어 올라갈 때 그때 자신감에 의한 강세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지.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제한적이잖아요. 예? 아니 하이닉스 실적, 삼성전자 실적이 이게 우리나라 영업이익 몇 프로? 31%예요. 255조의 우리나라 전체 상장 종목의 영업이익 대비 31%.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뭐 비중이 없죠. LG와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만 갖고 계셨어도 최근 1개월 동안에 계좌 수익률은요 10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계좌 수익이 지금 이상해.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노터스예요. 3일 연속 상한가예요. 4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교육이 다 진행됐어요.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에서 변동성 종목에서 일부에 요만큼의 자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265개 종목이 있습니다. 265개 종목이 1조 이상이에요. 그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돼요. 결론적으로 1조 이상짜리 종목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임이 형성이 된다. 결론적으로 OCI 같은 종목 11만 3천 원에서부터 13만 2천까지 이거 13만 6천 원까지 갔죠. PER, PBR이 3배, 4배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오늘 교육 받을 거예요, 또. 하나솔루션 마찬가지. 이런 대형주에서의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어야, 그래야 이런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를 265개 종목이 넘는 이 종목에서 가져갈 수 있어야 결론적으로 이런 변동성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맥스트, 대성산업, 뭐 시가총액은 작지만 TYM, 청담 글로벌 이런 종목군들. 거기에 휴림로봇, 금요일 날은 폭락했죠. 근데 웃고 있죠. 왜 그래요? 우리는 교육이 명확하잖아요. 휴림로봇을 사라 팔아 매수 매도가 아닌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하지 윤정두가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음봉 떨어지면 어떻게 모든 종목이 휴림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음봉이 떨어지면 당연히 정리죠. 거래수반하고 양봉이면요. 편입이죠. 1,000원대에서부터 휴림로봇 4,900원대까지 노란톡에 함께 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휴림로봇 매수 아니라니까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양봉이 나와주는 흐름. 그 양봉 속에서 꼬리가 달려요? 그럼 차익 실현이죠. 아주 기초적인 흐름. 나는 고점을 놓쳐요. 그 기초적인 고점을 놓치는 흐름을 다 잡아드린다고. 어떻게? LG화학을 이렇게 잡아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OCI, 하나솔루션, LG노트 최근에 초강세죠. 이런 흐름 잡아드리는 것처럼. 나머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분들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잡아내야죠. 노토스 같은 경우 점상, 점상, 점상. 무상증자 800%에 대한 권리락 이후의 흐름이죠. 그 이전에 4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그 수익 범위는 잘 생각하세요. LG화학을 비롯한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의 수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익 잡는 겁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적산병이 나와 있어요. 거래량이 1월 이후에 연속적으로 터져 있습니다. 저기 끝에 있는 저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죠? 그 거래량의 흐름과 함께 그냥 이러한 캔들 패턴. 이 캔들 패턴. 이 종목 잡아가셔야죠. 어떻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대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매수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안 할 거야. 더 들여다보고 더 공부하고. 477만 주의 외국 기관 쌍끌이 매집이 들어와 있고 그 매집 속에서 거래가 터져 있고 상승장악 확인형 이후에 그 이후에 갭에 대한 강세의 흐름이 연출돼 있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저기까지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개인 누적 수급이거든요. 요 바닥까지 다 치고 내려갔어요. 계속 물량을 뺏기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점에 물량을 뺏겼을 때 기준에 가장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요. 미끄러져 내려와 있죠. 아직도 여전히 배가 고프죠? 이 종목이 뭘까요? 노란톡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교육을 잡아드릴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긴 대바닥이지 어때 월봉의 기준에서도 아직까지도 대바닥 이제 막 상승 장악 확인형 4대 천원 캔들만 배우면 된다 그랬어요 300년 전에 만든 혼마 문해의사의 캔들 지금은요 HTS, MTS가 발달하고 변동성이 커졌죠 그런데 300년 전 거를 배우실 거예요 그거를 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누가 뿌려요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뿌립니다 그냥 뿌리기만 했지 변동성에 대한 거 기준점에 대한 거 없잖아요. 수백 가지 패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요. 잘 보시면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주봉 기준에 잘 보시면 어디가 있을까요? 월봉에서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조금만 캔들이 뜨고 나서의 흐름에 변동성이 나올 때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어 이거 망청 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한번 캔들 제대로 배워보자고요. 캔들 제대로 배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캔들도 서재료 한 권 통으로 주세요. 윤정두가 직접 쓴 거 300년 전 책 말고 80년대 중반 책 말고 다 떠나서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35년 노하우가 담긴 캔들도서 한 권 통째로 주세요. 선착순 딱 100명입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아예 뭐 별로 감흥이 안 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윤정두가 딱 들여다보고 이겁니다 하면은 그 종목은요 시장의 주도 업종이 됩니다. 이미 거래가 수반돼 있다라는 거예요. LG화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LG화학을 코웃음 치시고. 아우 시장도 안 좋은데 시가총액 9위짜리 종목을 아우 싫어 이거 갖고 언제 원금 회복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윤종두가 보여드린 게 자 255조의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255조입니다. 그런데 LG화학의 영업이익이 얼마요? 3조 7천억 그리고 4조 5천억을 형성하고 있다. 상당한 거예요 비중이. 4조 5천억이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걸로만 따져도 지금 시가총액이 45조 이상이어야 돼요. 지금 41조거든요. 그럼 10% 상승 여력이 있네. 오케이. 실적으로만 따져도 그래요. 두 번째 기준은요. 성장성이죠. 물적 분할을 했다고 해서 2차전지 쪽에 LG화학이 연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04조예요. 104조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81.84%를 갖고 있어. 와, 대단한 거죠. 그거 50% 할인을 한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80조에서 50% 할인해 40조 이상. 그럼 시가총액이 아까 말씀드린 40조에 40조, 80조가 돼야 되네. 농담이 아니라요. 그럼 주가가 얼마 돼야 돼? 80조 나누기 7천만 주 해주면은 주가가 한 100 얼마 돼야 되는데 100만 원이 넘겨져야 되죠. 그죠? 115만 원? 에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씀을? 아 1월 달까지만 해도 80만 원 수준에 가까웠었고 고점을 찍은 게 얼마였습니까? 작년 1월 달에. 물적 분할은 재작년에 나왔던 얘기고 작년 1월 달에 105만 원. 근데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시장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뭐 5월 31일 날 기준에서 5%나 올라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31일 날 거를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조금 전에는 6월 3일 거 금요일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 금요일 거 2.5% 이전에 벌써 또 5%가 또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주 보여드렸을 때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주봉상에 그러고 나서 한 주 잠깐 멈춰있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긍정적인.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급등이 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컨센서스, 실적 컨센서스, 분기 실적 컨센서스예요. 그리고 공시가 나옵니다. 이 공시요? 윤종두 뒤에 눈 달렸어. 안 봐도 비디오야. 뭔데? 4월 26일 날 테슬라 얘기했으면 기억을 하셔야죠. LG화학을 안 갖고 있어도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죠. 4월 26일 날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12%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4% 수준 폭락. 그러면서 미국 기술주들의 폭락이 시작된 거예요. 실적 발표 나오면서부터.
근데 기술주의 폭락에 서두에섰던 넷플릭스, 그다음 테슬라의 기준이, 테슬라는 트위터의 인수에 대한 영향이지 전기차에 대한 조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4월 27일 날 LG화학뿐만 아니라 모든 2차 전지가 개파락에 조정을 받습니다. 윤정도는요. 지금처럼 해석을 해드리죠. 윤정도가 거기서 매수 안 돼. 시가총액 9위건 6위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융당국이 하지 말래잖아요. 방송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요. 자, 이거 과도합니다. 테슬라의 조정은 전기차의 조정이 아니라 트위터의 인수였습니다. 그렇다면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십시오. 메이저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LG화학에 대해서. LG화학의 실적이 4월 27일 날 장 끝나고 나옵니다. 정확히 4월 27일 날 15시 41분에 나와 있다고 공시가 있습니다. 그 공시를 봤더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증권사의 컨센서스 실적 전망치 대비 얼마가 더 나와요? 이만큼 더 나오면서 14.6%. 또 순이익은 16.67%. Earnings surprise. Earnings surprise는 언제 붙이는지 그것도 모르시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20% 이상 예상치를 넘겼을 때. 여기 14%, 16%인데요? 이건 뭐예요? 극대형주에 대해서는 이 전망치가 틀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만 넘겨도 어닝 서프라이즈. 14, 16% 엄청난 거죠. 그게 바닥이 돼서 돌린 겁니다. 이런 내용의 성장성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또 증권사 보고서. 그거를 몰래 훔쳐다가 잘라다가 차트 만들어 놓고, 아, 이게요, 끝내주고요, 태양광이 어쩌고요, 2차 전지가 어쩌고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남의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죠. 그 해석해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펀드멘탈에 대한, 이게 지금 아카데미에서 또 주알투 교육 내용에서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순이익 2조 6천억과 내년 전망치 3조 2천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종 평균의 기준, 그리고 비슷한 종목 롯데케미칼의 PER 기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4%를 가지고 있는 그 가치평가 50% 할인해 줬을 때 그 내용을 아까 다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그 사진들이 이 방송에서 똑같아요. 노란톡에 오셔도 그냥 20분, 30분 이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야. 자, LG화학 매수하시고요. 매도하시고요. 어이구, 내가 방송에 추천했는데 올라갔네. 이게 아니라 그게 무슨 뭐 정답인 줄 알아? 아니에요. 금융당국 이렇게 시켰겠어요? 어? 종목 매수가 매도가 주라고? 그것도 야간에?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 화요일 날 LG화학이 어떻게 출발할 줄 알아요? 미국장이 어떻게 될 줄 알아? 결론은 왜 LG화학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롯데케미칼의 PER, 업종 평균의 PER을 2022년, 2023년에 순이익으로 적용을 해줬더니 시가총액이 26조에서 34조가 나오더라. 그럼 그것은 지금의 41조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고평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고평가인데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지금 아까 104조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방송할 때 보여드린 102조를 기준 잡았을 때 50% 할인을 한다 치면 그게 42조 원이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도 사실은 실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유통 물량이 없어서 지키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장 이후에 최고점 대비 주가가 50% 조정을 받는다고 치면 시가총액이 한 70조 나옵니다. 그 70조에 81.84%에 50%, 그럼 29조. 이 부분에 29조에 42조를 합산을 하면 그러면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 형성된다. 이게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펀드멘탈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도 방식이 조금은 애널리스트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애널리스트는 이제 정확한 업종의 기준, 실적의 기준을 더 파고 들어가는 거고, 증권사마다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컨센서스라는 게 있는 거고, 윤정도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증권사는 애널리스트가 남의 거 훔쳐다가 컨닝해서 하나? 방송은 그렇게 하잖아, 전문가분들이. 그러면 안 돼. 컨센서스 나와 있는 걸 통합을 해서 지금처럼 윤정도처럼 해석을 해드려야죠. 그럼 이 시가 총액에 LG화학의 상장 주식수 7천만 주 나누어 주면 주당 79만 원에서 109만 원. 이거 불과 40만 원대 말씀드릴 때는 다들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요일 날 60만 원 찍고 나니까 움직이겠는데? 올라가겠는데? 근데 늦은 것 같아. 늦기는 뭐가 늦어요? 지금 가치 부분을 설정해 드렸잖아요.
지금도 망설이세요. QR코드 하나 찍고 들어오시는 게 그게 힘들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야간에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일요일날 몇 시간 해드렸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월요일날 21시에 또 교육해드립니다. 월요일날 21시에 야간 교육 온라인에서 해드릴 때 지난주에 4시간 해드렸어요. 시황 1시간 반, 나머지 LG화학부터 종목.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LG와 개인들이 많이 사서 안 돼요? 개인들 지분이 없습니다.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그리고 연기금, 대주주. 8% 미만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쪽쪽 하면 보세요. 4월 28일 날부터 해서도. 4월 27일이 최저 바닥입니다. 4월 28일 날 장중에 텍스 전략 올려놓고 여기가 매수, 매도가 있어요. 글씨가 없어요.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혹시라도 정리하시겠다 하면 고점 대비 얼마 밀리면 정리하십시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캔들, 빨간색 캔들에서도 꼬리 달리면 어떻게 한다. 이 내용을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편입을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럼 거래량이 수반되고 고점을 넘기거나 저가와 고가 대비해서 3분의 1을 돌리거나 그런 내용의 교육 자료입니다. 어디 한 군데도 단 한 군데도 매수, 매도도 없고 이걸 우리는 그냥 매직 계산기라고 불러요. 그냥 엑셀 파일입니다. HTS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현재 28일의 기준에 6.16%. 그러면 거래가 터져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가가 49만 1,500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입의 관점을 가지신다면 고점이 49만 2,500원인데 지금 주가보다 1,000원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고점을 넘기거나 주가가 눌림을 받아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 48만 원대까지 내려올 때 여기서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돌리면 편입할 수 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은요. 아까 보여드린 자료 다 보여드리고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라도 밀려서 시가와 저가까지 밀리더라도 얘는 펀더멘탈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모든 내용은 윤정두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윤정두가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럼 대처하십시오. 매직 계산기. 이름 바꿀까? 그냥 윤정두 계산기로? 그럼 윤정두 계산기. 어떻게?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표에서 실시간으로 장중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거래대금이 가장 풍부한 종목, 또 업종 대표주, 거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교육 종목. 그런 종목을 잘 보세요. 4월 28일 야간 교육할 때도. 또 4월 28일 야간 교육할 때 펀드멘탈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들어와서 와 LG화학이구나. 에이 신뢰도 없는데 나는.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4월 29일 날 관심 종목입니다. 개장 전에. 또 4월 29일 날 야간에도 또 교육해서 4월 30일 날 개장 전에 보십시오. 또 4월 30일 개장 전에 또 올려드려서 노란톡에 또 보십시오. 그리고 야간 교육에 또 5월 10일 날. 5월 11일 날 관심 종목입니다. 2,300개에서 5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극대형주입니다. 어디 소형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수익 좀 내보셨습니까? 없죠. 윤정두가 야간 교육이나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LG화학 이렇게 잡아내니까 노토스의 변동성 종목 가끔씩 이렇게 변동성 종목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노토스 저 당시 기준이면 얼마? 5만 원 수준이에요. 언젠데? 5월 17일, 18일. 5만 3천 원에서 얼마요? 쭉 올라가서 결국은 5월 17일 야간 교육하고 5월 18일 날 상한가, 노토스 상한가. 얼마? 91,600원. 왜 이렇게 기억하냐고? 야간에 2,300개 종목에서 딸랑 8개 교육해줬어요. 그중에 1조 이상짜리 대형주 5개, 그리고 변동성 종목 3개. QR코드 찍고 안 들어오실 거예요? 약속을 드릴게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 노란톡에 계신 분들 개장 전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 이게 지금 매매 사인입니까? 아니죠. 기준 거래량. 그 거래량 대비 시간 대비 움직임 폭. 이거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윤정두가 또 녹화해서 노란톡에 올려서 자 LG화학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매수 매도 사인이 아니라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만약에 정리하시겠다면 어떤 식으로. 종목 진단 해드리잖아요. 우리 방송에서도. 그 내용을 뜬구름 잡는 야간이나 휴장이 아니라 장중의 기준에서. 그 흐름의 지속적인 뭐 6월 3일까지 계속이에요. 5월 30일 뭐 지난주에도 교육 잡아드렸고 강의해드렸고 방송에서도 결과물은요. 한 달 만에 LG화학의 변동률은 32%가 나왔다.
6월 3일 금요일에도 3% 장중에 강세를 뜨면서 목요일자 60만 원 터치했던 그 흐름을 그대로. 월봉입니다. 네? 그 월봉의 흐름들. 그 월봉의 흐름들의 수급까지. 그러면서 왜 여기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지의 흐름. 지금도 늦지 않아요. 이런 종목을 잡아내는 부분. 여기서 하나 들어갑니다. 초록 색깔 박스를 쳐드렸죠. 여기서의 초록 색깔은 중립이 아니라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박스를 쳐드린 거예요. 지수가 바닥을 치고 내려오는 상태에서 바닥입니다. 지수죠. 종가 선차트에 검은 색깔. 그 상태에서 거래가 수반되어지고 있는데 매직 시그널은 우상향 되고 있는데 이 매직 시그널도 별게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보조지표입니다. 이 매직 시그널 매수세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가 수반되고 이것을 장악해주면 300년 전의 캔들, 수백 가지 패턴 중에 4대 천왕 캔들, 네 가지의 패턴 중에 하나가 뜨게 된다. 그러면 굉장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요? 49만 천 원의 교육 화면입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 아직 완성되기 전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 저평가 상태의 수급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상승 장악 확인형 어떻게 돼요? 상승 장악 확인형에 대해서 밑에 있는 내용은 나와 있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5에서 10 거래일, 혹은 3에서 5 거래일, 혹은 1에서 3 거래일. 시간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달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바뀐 겁니다. 2015년 6월. 그 이전에는 변동성이 더 제한적이겠죠. 그럴 때에는 5에서 10 거래일 정도의 추세를 본다. 그리고 2015년 6월 이후에 30%로 상한가 제도가 확산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3에서 5 거래일의 변동성만 봐도 된다. 마지막으로는요. 2020년 3월 이후에 거래대금이요. 2020년 1월 2일 날 5조 미만, 4조 6천억 원대의 거래대금이 4조 6천억. 그게 20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거의 10배죠. 코로나19 터지고 재난지원금 못해서 온갖 지원금,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1에서 3 거래일만 움직여도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 월봉으로도 또 분봉으로도 계산이 될 수 있는 거고 중형주, 대형주, 소형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거고 단타, 뭐 스윙, 주도주로 나누어서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 변동성의 전제 조건을 변동성 1.5배에서 3배 정도 평균 캔들 크기보다는 더 커져야 된다. 그래야 캔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모습이 떴을 때 이렇게 편입 구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300년 전에 이러한 변동성 매매에 대한 편입 구간이 설정돼 있을까요? 80년대 이걸 만들어놨을까요? 오로지 윤종두가 35년 주식 경력을 바탕으로 수익률 대 8번 우승하고 책 10권 쓰고 그 책 10권으로 모든 증권사,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국거래소에서 2005년도에 비제도권 인사 윤정도만 유일하게 한국거래소에서 강의를 해본 거죠. 지금의 KRX. 그 교육 교재예요. 시중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지금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신 분들 딱 100분께만 드릴 거예요. 이걸 내가 왜 드려야 돼? 이거 뜨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뜨자마자의 흐름으로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32%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의 기준에 또 일봉상의 기준에 이런 쇳배령이 뜨고 나서 쇳배령 이 바닥이 얼마예요? 이 바닥이 45만 원대예요. 이게 지금 얼마예요? 48만 8천 원입니다. 쇳배령이 떴네. 아무 데서만 뜨는 요만한 캔들 가지고 뭐 장악형 켰다. 이게 아니라 변동성의 확장도 분명하죠. 거래량 5M에 20M이 넘겼죠. 변동성 캔들 크기 다르죠. 여러분들이 배운 여태까지의 캔들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안 배운 거예요. 그냥 캔들이 떴어. 모양이 똑같아. 매수하세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이 자료 시중에서 구하지도 못한다 했죠. 여기 45만 5천 원에서부터 이 장대 양봉 그 이후에도 오버슈팅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왜? 저평가에 수급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 이후에 그럼 보시면 장악형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기준점에 그 흐름에서 결국은 주알투 아카데미에서도 그 다음 주에도
이 흐름 놓치실 겁니까? 60만 원까지 찍고 아 이거 다 올라왔다 생각하실 거예요? 주봉으로는요? 월봉으로는요? 펀드멘탈적으로는요? 이런 종목 싫으세요? 안 되죠. 잡아내셔야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가시고 응? 조금 이따 히든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히든 종목 이거 어떤 거다 맞추시는 분들은 15시간짜리 동영상 USB도 대구로 우편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노란톡 찍고 들어오셔서 바로 다음에 히든 종목 탁 보여드릴 거야. 나 이거 나 알아 해서 검색해서 올리신 분들은 15시간짜리 교육 동영상 우편으로 대구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추든 못 맞추든 들어오신 분들 모든 분들은 100분까지 도서 자료 책 한 권 통째로 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좀 많이 들어오셔서 나 진짜 교육자료 절실해요. 자료 주세요.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좀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가세요. 동영상 교육자료까지. 지금 QR코드 또 나오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연에 어? 진행하고 있고 18일 날도 강연에 있다 보니까 어? QR코드 그건가? 아니.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건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당장 월요일 날 야간 21시에 지난주처럼 필 딱 받으면 4시간 교육해서 LG화학 같은 종목 탁 잡아내면 아까 보셨잖아요. 노토스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 손에. 그리고 이 뒷부분에 히든 종목 이외에 OCI도 있고 LG노텍도 있어요. OCI와 LG노텍. 지금 시간 때문에 못 보여드릴 것 같아. 결국은 히든 종목 보여드리게 되는데 잘 보시면 PER이 10배입니다. 야 10배면 우리나라 평균이 12배인데 겨우 20%? 20%가 작습니까? 거기다가 똑같아요.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지주사 성격이 있어요. 자체적인 실적 플러스 뭐가 있다? 지주사 성격이 있어서 자회사가 있는데 그쪽의 성장성이 미국의 정치하고 딱 맞아떨어져. 친환경, 신재생,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야. 지금 실적이 5,500억 순이익에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 순이익이 좀 줄어요. 오늘 올해는. 근데 5,500억 순이익에서 내년에 8,600억, 3,000억 이상 60% 가까운 실적 개선이 나옵니다. 60%. 그럼 지금 주가 대비해서 60%가 움직여도 버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PBR 자체가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LG화학보다도 어찌 보면 더 유리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하면서 이산화탄소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 하면서 원유 개발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는 항상 공화당 쪽이 전통 에너지.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면 안 되잖아요 하는 거는 항상 민주당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교토 의정서 발의했을 때 바로 부시 대통령이 파기시켜버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딱 했을 때 그다음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해버리고 왜냐하면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산업별로 다르게 받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미국의 정책은 지금 이제 탄소 배출권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굉장히 강하죠. 미국의 정책은 그냥 전 세계 정책인 거야. 깡패 집단인 거야. 그 기준에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그쪽 업종에 들어가 있고 그 흐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적산병이네. 캔들 하나 둘 셋 양봉 빠바방 빠바방 거래가 그냥 거래가
그럼 캔들에서 확인이 됐고요. 거래량에서 얼마 만에 올 1월 초. 근데 연속 거래야. 그럼 저쪽 10월 이후에 거기에 매직 시그널. 이 매직 시그널 뭐라고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단순 이동평균. 그리고 그 단순 이동평균선을 뛰어넘는 게 그랜빌의 매매 법칙. 지난주에 교육해드렸어요. 그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뛰어넘는 게 MAO, MACD, MACD 오실레이터, 소나 모멘텀 차트. 아니 소나 모멘텀 차트를 윤정두가 매직 시그널로 부르면 어때? 왜? 윤정두가 수치를 좀 바꿨거든요. 지금 현실에 맞게. 결론적으로 전부 3박자가 맞은 거예요. 나머지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든 일목균형이든 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의 모든 응용지표를 다 보신 거니까. 거기에 지금 시작은 바닥에서 종가선 차트입니다. 검은 색깔이. 바닥에서 돌리는, 이제 막 돌리는 구간이에요. 이제 막 돌리는. 거기에 캔들 패턴이 장악 확인형이 빵 하고 떠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목의 경우 조금 전에 교육을 해드렸던 상승 장악 확인형, LG화학의 월봉에서의 기준, 그게 딱 뜨고 나서 쭉쭉쭉 뻗어 올라간 게 이번 4월 27일부터 한 달 만에 32% 시가총액 9위에서 6위, 그 초대형주의 실적을 뒷받침하고 그 내용을 이 종목도 상승 장악 확인형 뜨고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형형 캔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장악 확인형인데 제가 박스를 안 쳤죠. 왜 안 쳤을까요?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운 거 완전히 다 잘못 배운 거예요. 캔들 아무 데서나 이런 거 하나 떴다고 망치형입니다. 잘못 배운 거라고. 거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승장악 확인형이 떴더라도 거래 수반하고 떴더라도 하락장악형이 다시 뜬다면 윗꼬리는 우리가 몸통으로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빠져나와야 된다. 결국은 여기서 아래 꼬리를 몸통으로 인정하고 상승장악 확인형이 뜨는데 상승장악형에서는 거래가 제한적이죠. OMA, 20MA 겨우 넘겨요. 그래서 장악 확인형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477만 주. 엄청난 쌍끌이 매수가 됐는데 기간 위주예요. 477만 주면요. 1억 9,100만 주짜리예요. 주식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얼마짜리 시가총액 8조에 달해요 사실. 와 8조 너무 무거워. 아니라니까 이런 데서 수익을 내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노터스나 휴림도 뭐 이런 종목의 수익을 잡는 거예요. 결국은요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의 흐름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2007년도에 이미 정영화에서 오늘 거거거거거거거거 채팅방에 올리시는 분들 농담 아니라 2007년도 도서자료까지 출처해서 빼서 드릴게요. 스캔해서. 그게 이 내용이에요. 매집이 됐을 때 매집 목표주가의 설정 범위. 요 구간입니다. 20-30%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럼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요 자락까지. 좌우 위에.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여기까지 물량 뺏겼어요. 이만큼의 위치에서 요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QR코드 찍고 방송 끝나면 어떻게 들어오려고 비밀번호 바꿔버리는데? 비밀번호 3333 누르고 빨리 들어오셔서 요 구간에서 이 거래량이 터지고 매집이 형성돼 있고 캔들의 상승장악 확인형에 갭이 떠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되는데 이 높이 자락, 저 높이 자락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월봉으로 보실 때 대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그 위치다? 이제 스타트다. 이제 스타트인데 왜 여기만 보고 겁을 내냐는 거예요. 저는요, 2시부터 또 강의 진행해 드리고요. 18일에도 서울 강연회가 2시부터 또 있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고요. 그리고 월화수 21시부터 21시 50분까지는 야간에 주알투에서 찾아뵙습니다. 주알투 아카데미의 윤정두였습니다.